차를 갈아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77.7km 주행한 걸로 나왔고, 배터리 잔량은 85%, 잔여 주행 거리는 409km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슨 뉴단넷 뉴청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차를 시승하기 위해 제주도에 내려왔습니다. 얼마 전 국내 판매를 시작한 아우디의 전기차 Q4 e-tron입니다. Q4 e-tron은 아우디가 우리나라에 처음 판매하는 전기차는 아니죠.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e-tron SUV, 조금 더 큰 모델, 그리고 e-tron GT 이런 모델들을 이미 들어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Q4 e-tron이 특별한 이유는 폭스바겐 그룹이 전략적으로 개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 MEB 플랫폼을 쓴 아우디의 첫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MEB 플랫폼을 쓴 모델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이미 폭스바겐이 얼마 전에 ID.4를 들여왔기 때문이죠. 이것도 이미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폭스바겐의 ID.4와 아우디 Q4 e-tron 이 두 모델은 형제차입니다. 많은 부분의 공통점을 갖고 있죠. MEB 플랫폼을 사용한 모델이라는 공통점도 있지만은 동력계 구성도 똑같습니다. 최고 출력 204마력, 최대 토크 31.6kgm의 성능을 내는 전기 모터를 뒷차 축에 올려놓은 뒷바퀴 굴림 구동계를 갖추고 있고요. 배터리 용량도 82kWh로 똑같습니다. 차체 크기도 거의 비슷하고요. 실내 공간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폭스바겐 ID.4에 해당되는 아우디 Q4 e-tron 모델은 그냥 일반 Q4 e-tron이고 약간 더 뒷모습을 알력하게 만든 스포츠백 스타일의 아우디 Q4 e-tron 스포츠백이 있는데 그 모델은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폭스바겐 ID.5와 형제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 공통점들을 갖고 있는 차죠. 그런 공통점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고 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어떤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다르게 만들었는가, 그 점이 사실 Q4 e-tron을 시승하러 오면서 생각했던 점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폭스바겐 브랜드와 아우디 브랜드의 어떤 차이점들, 이런 것 이외에 어떤 다른 점들이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프로라는 단일 트림으로 국내에 판매되는 ID.4와 달리 아우디 Q4 e-tron은 기본 트림과 프리미엄 트림 두 가지로 판매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위급 트림인 프리미엄 트림입니다. 값이 6,700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의 가격표가 붙어 있고요. 기본 트림은 6,000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폭스바겐 ID.4와 비교를 했을 때 기본 트림 기준으로는 약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프리미엄 트림 기준으로는 1,00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기본적인 동력계 구성, 배터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공통적으로 쓰이는 부분들이 많은데도 그렇게 값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폭스바겐 브랜드가 조금 대중적인 성격의 브랜드라면은 아우디는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당연히 디자인 면에서 아우디의 브랜드 컬러를 잘 살린 특별한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실내 꾸밈새도 ID.4에 비해서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내장재를 쓰고 여러가지 장비들을 많이 갖춰 놓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 환경을 살펴보면 스티어링 휠 너머로 LCD 계기판, 버추얼 콕핏이라고 부르는 LCD 계기판이 들어있고요. 그 너머로 상당히 큰 크기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ID.4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또 컬러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할 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는 증강현실 표시 기능도 있습니다. 다양한 주행 관련된 정보들을 헤드업 디스플레이 상단에 안내를 위해서 표시를 해주는 기능인데요. 내비게이션 관련 정보를 표시를 해주는 기능도 있고 ADAS 기능과 연관돼서 전방에 코너가 있을 때 차선 부분을 인식을 해서 그 부분을 빨갛게
넘어가지 않도록 경고해주는 그런 표시 기능도 있습니다. 그 밖에 차로 이탈 경고 기능, 전방 추돌 경고 기능, 이런 다양한 ADS 관련 경고 기능들도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함께 표시가 되고요. 대시보드 한가운데에는 대형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능들, 미디어라든가 오디오, 차량 관련된 설정들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 내비게이션도 표시가 됩니다. 가로로 긴 레터박스 스타일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크기는 비교적 큰 편입니다. 디스플레이가 운전자 쪽을 향해서 약간 각도를 틀어서 배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약간 운전자 중심의 공간 설계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요. 주요 기능들은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작동할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인 조절 기능, 온도 조절 장치의 여러 가지 기능들은 물리 버튼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아래쪽에 2단으로 된 버튼과 토글 스위치를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센터 콘솔은 대시보드 아래쪽에서 뒤로 툭 튀어나와 있는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약간 좀 휑해 보이는 이 공간에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이 토글 스위치 비슷한 셀렉터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옆에 시동 버튼 그리고 오디오 조절 기능 이런 부분들이 터치 인터페이스 그리고 버튼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드라이브 셀렉트 버튼은 그 앞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셀렉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에서도 조절을 할 수 있지만은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한 번씩 이제 한 단계씩 달라지는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드라이브 셀렉트의 모드 구성은 다른 아우디 이트론 계열 차들과 같습니다. 효율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을 조절하는 효율 모드가 있고 기본으로 설정되는 것은 승차감, 그 다음에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스포티한 주행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다이나믹 모드가 있습니다. 구성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개별 설정 모드도 있고요. 디자인은 처음 런칭했을 때 신차 발표 회장에서 봤을 때와 마찬가지로 약간 좀 요즘의 아우디 스타일, 선을 살리고 각을 준 이런 모습들을 실내 전반에 펼쳐놓은 그런 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디의 개성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실제로 여러 가지 장비 배치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같은 플랫폼을 쓰는 폭스바겐 ID4와 내부 구조는 거의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Q4 이토론의 디자인에 맞게 어떤 외부로 드러나는 이런 분들의 디자인을 달리했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을 운전석 쪽으로 기울여 놓은 그런 영향 때문에 동반석에 있는 부분 대시보드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물론 무릎 공간에는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은 동반석에 탔을 때에는 시각적으로 답답한 느낌을 주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물론 운전자 관점에서는 상당히 편리합니다.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운전자 쪽을 향하고 있다는 그런 점도 있지만은 적당한 각도로 기울어져 있는데도 외부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들에 반사가 아주 심하게 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시인성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아래로 배치되어 있지도 않고 적당한 높이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선을 살짝 오른쪽으로 돌리기만 해도 바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적당한 위치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아래에 튀어나와 있는 이 센터 콘솔도 약간 좀 시각적으로 좀 어색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은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래에 비어있는 공간을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전자는 거의 쓸 일은 없겠지만은 동반석에 있는 사람이 이제 손을 집어넣어서 물건을 넣고 꺼내기에 이렇게 불편하지 않은 그런 공간 구성을 하고 있죠. 앞좌석, 좌우 좌석 사이에 센터 콘솔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센터 콘솔을 덮고 있는 이 팔걸이 부분은 길이라든가 너비 부분은 적당히 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고
안에 있는 수납 공간을 살펴봤을 때에는 사이즈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앞에는 컵홀더 두 개, 그리고 그 앞에는 USB-C 포트 두 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USB 포트 앞에는 키를 꽂아놓을 수 있는 클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키를 차 안에 두는 분을 좀 애매하게 처리한 차들이 많은데요. 큐브 이트론에서는 그 부분은 조금 좀 깔끔하게 처리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요즘 나오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외에도 다른 조절 기능들을 터치 인터페이스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폭스바겐 ID.4에서는 헤드라이트라든지 그런 조명 관련된 부분들을 대시보드 왼쪽에 터치 패널로 집어넣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요. Q4 이토론에서는 물리 버튼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우디는 터치 인터페이스를 좀 적극적으로 초반에 썼던 그런 브랜드이긴 한데 이 터치 인터페이스에 대한 어떤 소비자들의 불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직관성이 떨어지는 조작성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좀 수용을 한 결과로 보입니다. 대신 스티어링 휠의 스포크에 달려있는 여러 가지 조절 장치들은 터치 인터페이스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폭스바겐 ID.4와의 공통점이기도 한데요. 폭스바겐 ID.4를 시승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스티어링 휠을 크게 조작을 할 때 실수로 손바닥 부분이 터치를 건드려서 좀 생각지 않은 작동을 유발하는 그런 경우들도 이 Q4 이트론 시승하면서 똑같이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입력 방식을 슬라이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푸시 버튼식으로 눌러서 조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조작 방식의 다양한 편리함을 추구한 점은 인정을 할 만합니다만은 이 오조작,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오조작을 유도한다는 점에서는 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선루프의 블라인드를 조절하는 인터페이스 그리고 선루프의 글래스 패널 각도와 이 위치 조절하는 인터페이스도 터치식으로 되어 있고요. 실내 조명, 독서 등 같은 경우에도 패널을 터치를 하면 LED 조명이 들어오고 터치를 하면 꺼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내장재들을 살펴보면 아우디라는 브랜드 특성을 살려서 폭스바겐보다는 좀 더 고급스러운 내장재들을 곳곳에 사용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에 쓰인 이런 가죽 내장재 이런 부분들의 질감 같은 것들은 뭐 좋은 편인데요. 전반적으로 실내에 넓게 자리를 하고 있는 대시보드라든가 도어 트림 이런 부분들에 쓰인 내장재들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친환경 내장재를 쓰는 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큐4 이트론에 쓰인 내장재들도 약간 저탄소 친환경 내장재를 쓰면서 전반적인 질감 자체는 과거의 아우디 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 고급스러움이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친환경 소재의 도입도 지금은 뭐 과도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차차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익숙해져야 할 그런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실내 공간 자체는 뭐 이 정도 사이즈의 일반적인 SUV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차 특유의 어떤 구조 때문에 배터리가 차체 아래쪽을 차지하는 만큼 좀 차체 바닥이 높은 느낌이 들고요. 그에 비하면은 앉는 부분의 높이는 어느 SUV들에 비하면은 적당한 높이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방 시야 확보하기에 좋고 뭐 아주 바닥에 깔려있는 느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SUV치고는 조금은 스포티한 느낌이 드는 그런 정도의 높이죠. 어쨌든 실제 높이만 따지고 보면은 차체가 상당히 높은 SUV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은 실제 앉는 자세는 그렇지 않고요. 그런 좌석 배치 덕분인지 모르겠지만은 선루프가 달려있는데도 머리 위 공간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물론 시트를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높이로 조절을 해놓고 운전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폭스바겐 ID4에서도 그랬듯 좌석 공간은 일반적인 가족용 SUV로 쓰기에 뭐 부족하지 않을 만큼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답답하지 않을 정도의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뒷좌석 등받이가 뒤쪽 도어가 열리는 부분에서 조금 더 뒤쪽으로 물러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앉는 공간 자체에는 비교적 이 정도 크기의 SUV에서는 여유로운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연기관 차에서는 폭스바겐 티구안이라든가 아우디 Q3와 Q5의 중간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뒷좌석 여유 공간을 갖추고 있는 셈이죠. 주행 감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영상 찍기 전에 좀 적지 않은 거리를 달리면서 운전을 해보기도 하고 동반석에 앉아서 동승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형제 차인 폭스바겐 ID4와 비교를 했을 때 상당 부분 비슷한 점도 있지만은 또 의외로 다른 부분들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물리적 구조는 같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차의 움직임 자체는 폭스바겐 ID4와 상당히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과속방지턱과 같은 요철을 지날 때 앞쪽의 차체 움직임은 큰 편인데 그에 비해서 뒤쪽의 움직임은 조금 더 절제가 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스티어링은 비교적 자연스럽게 그러면서도 약간은 가벼운 느낌이 들 정도로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이지만은 차체 뒤쪽에서는 상당히 차분하고 듬직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앞쪽 차체 움직임과 뒤쪽 차체 움직임의 차이를 극명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인데요.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하면서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앞쪽에서 전달되는 충격보다 뒤쪽에서 전달되는 충격이 큽니다. 조금 더 단단하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충격 전달의 차이죠. 그런 큰 틀에서의 움직임은 폭스바겐 ID4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 충격을 받아내고 풀어낼 때 어떤 처리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폭스바겐 ID4도 비교적 세련되게 잘 풀어내고는 있지만은 아우디 Q4 e-tron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 자체의 어떤 크기는 비슷하다고 해도 좀 더 그 중간 과정을 세련되게 조율해 놓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충격을 받아들이고 풀어내는 과정을 조금 더 섬세하게 조율을 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ID4가 조금은 거칠다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요철을 지날 때 아우디 Q4 e-tron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거친 느낌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율되어 있습니다. 그런 특징들은 장거리 주행 때 조금 덜 피곤하고 운전자가 좀 덜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특징이기도 합니다. 스티어링 반응도 ID4와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은 조금 더 부드럽게 반응을 한다라는 느낌을 주고요. 가속감 같은 경우에도 아주 스포티하진 않지만은 남자 어른 두 명이 타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적당히 아쉽지 않을 정도의 힘을 냅니다. 전기차 특유의 어떤 매끈한 회전 감각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속이 상당히 매끄럽고 특히나 엑셀러레이터를 조작하는 것에 따라서 아주 매끈하게 반응이 뒤따르는 이런 부분들은 차를 다루는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주행 특성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제 속도를 줄일 때의 느낌입니다. 아우디의 다른 이트론 모델들에서도 비슷한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회생제동 기술에 상당한 공을 들였던 브랜드답게 회생제동이 상당히 매끄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브레이크를 통해서 속도를 줄일 때에는 약간 좀 담력이 약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런 부분도 공교롭게도 폭스바겐 ID4와의 공통점입니다. 스티어링 휠 뒤에 있는 패드를 통해서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하지만은 3단계까지 작동을 시킨 후에 다시 가속을 하게 되면은 회생제동이 리셋이 되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제동 쓸 때마다 계속 다시 단계를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요.
짧은 구간 이렇게 시승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출발할 때 77.7km 였었는데요. 주행한 거리는 112.4km로 기록이 되고요. 배터리 잔량은 70%,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는 257km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1100고지에 이르는 꼬불꼬불한 언덕길을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량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